안녕하세요, 서현수입니다. 오늘은 요 스마트폰 원격 제어기, 예, 요 윈치를 이용해서 대문, 이렇게 쉽게 문을 열거나 닫고 싶다고 하셔서 예, 요거를 주문하셔가 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윈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요 윈치. 윈치의 정력 회전을 이제 리모컨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스위치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 어떻게 받으시면 이제 사용하는 걸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에 보면 단자대가 있습니다. 단자대 받으시면 단자대가 다 붙어 들어갈 겁니다. 하셔야 되는 건 여기 AC 220V 여기만 연결하시면 되고,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붙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불리하실 것 같으면 여기 리모컨 연결 부분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 걸리적거리시면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필요하실 경우 쓰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설정이 크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건 안전장치죠. 이제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시키면 스마트 작동 딜레이가 생깁니다. 이게 와이파이 연결되고 이렇게 인터넷하고 기반이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는데,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열리거나 너무 적게 열리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원격 제어 시 한계 속도, 그러니까 한계 범위죠. 이게 보면 이제 하강 작동 시 시간, 그리고 요거는 상승 시 시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한번 눌렀을 때 이제 얼마나 작동을 시키고 또 하강을 눌렀을 때 얼마나 작동시킬지, 예, 지금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1초씩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될 때 1초, 하강될 때 1초,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윈치는 상한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거를 한 0.5초 정도 더 설정해 주시면, 예,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앞에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달려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상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거 하강 버튼 내려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타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에만 이제 사용되고, 예, 요거는 이제 상승,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대문 옆에서 하셔서 이렇게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윈치에 사면은 이렇게 리모컨이 달려있죠. 자, 리모컨으로도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 박스가 좀 멀거나 뭐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빼버려도 됩니다. 빼버려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문 주셨는, 예,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 지역인데, 요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플은 미리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상승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상승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자, 1초 되고 서버리죠. 이렇게. 예,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리미트가 한계치 돼가지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이제 오프하고, 만약에 하강을 할 때도 한번 작동하면은 지금 설정 1초만 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초만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1초를 더 내리고 싶다, 그러면 OFF하고 난 다음에 여기 딜레이가 생기죠. 이렇게 한번 더 하면 1초를 더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문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작동을 하실 때, 예, 작동을 하실 때몇초 정도 작동을 하실지 그걸 보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이 상단 리미트에 부딪히면은 다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예, 요래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장비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장비는 웬만한 반경 최대한 가깝게 한 5m 근처까지 가서 랜선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랜선만 연결하면 이 IoT 플러그들이 지금 설정이 다돼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예, 고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